비만 대사소술은 비만 수술하고 대사소술이 합쳐진 개념인데요. 비만의 아주 경증, 합병증 정도 왔을 때 중증 합병증이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수술이 비만 수술이고요. 대사소술은 이미 당뇨가 온 사람들한테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생명의 연장 효과를 기대하는 수술이 대사소술입니다.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적게 먹게 만드는 수술. 그래서 위 소매결제, 위를 잘라서 먹는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,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던 위 밴드. 이건 자르진 않지만 위를 조여서 먹는 양을 줄이는. 이게 이제 섭취 제한식이 있고요. 그다음에 루아의 위 우회술입니다. 그러니까 위를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소장을 바로 붙이기 때문에 이제 먹는 양도 줄고 2m 이상을 우회해서 대장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 그리고 흡수 제한이 다 되는 거죠. 위절제는 복원 불가능이거든요. 그래서 수술적인 기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환자가 장기 후유증이 안 생기게 뭐 식도염이라든지 뭐 위가 좁아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디자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 크기가 다 천태만상이라서 120에서 150 정도 최대 위를 남겨놓는다고 생각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오늘 케이스는 80% 정도 절제했어요. 그리고 늘어날 수 있는 위는 다 절제하는 게 원칙입니다.